자, 이번 시간에는 망령 될 망입니다. 망령 될 망. 망령 들었다. 정신이 없다. 제멋대로다. 이런 뜻이죠. 망할 망입니다. 망할 망. 여자, 여자죠. 여자가 정신이 망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좀 많이 든 상태에서 옛날 90, 8, 90 정도 되어서 정신없는 경우 있죠. 그럴 때 표현하는 겁니다. 제 멋대로 행동할 망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을 잊어먹었다. 노망기가 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망령 될 망입니다. 그 다음, 날렐용입니다. 생각보다 이 한자어가 뭡니까?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맨 위에 이 부분 있죠? 옥편이 없습니다. 창입니다, 창.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자에는 저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저 한자어가요. 기억에, 뭡니까? 비친별. 그러니까, 창창. 사내 남이죠. 남자가, 사내가 창을 움직일 때는 뭐다? 날래야 되겠죠. 날래지 않으면 적군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을 이용하려면 날래야 적군을 무찌른다. 날래일 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아날 배입니다. 달아날 배, 북요포.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달아날 배, 북요포. 파자풀이 해보면은, 이 한자도 조금 생각보다 어렵죠. 두위입니다. 맨 앞에. 두위, 뚜를곤, 비수비죠. 두 사람이 비수를 가지고 서로 공격한다는 얘기겠죠. 비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뚫으려고 하니까, 서로 뚫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전쟁입니다, 이게. 요만큼을 잘라내, 근데 옆을 뿔떼기를 잘라내야 두 사람이 비수로 뚫었으니 패배한 자는 죽기 일보인 것은 내가 도저히 상대편에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달아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달아날 배입니다. 다시 풀이해보면 두 사람이 비수로 뚫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패배할 것 같은 사람은 달아나야 된다. 달아날 배, 어디로? 북쪽으로 달아난다는 거죠. 달아날 배 되겠습니다. 8급 한자치고는, 8급에 해당하는 한자죠. 8급 한자치고는 뚫을 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파자풀이가 어려운 한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급수가 낮다 해서 한자가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고, 급수가, 뭡니까? 낮은 것, 8급, 7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빈도수가 조금 높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빈도수가 높은 것이 8급, 7급, 6급, 5급이다.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급, 1급,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한자어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한자학습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다.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000여자를 풀이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응원이 있다면은 2,000자를 추가 풀이하여 약만 개의 한자를 유튜브에 소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끔 격려가 부탁하겠죠. 격려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